blueberry, lemon, and thyme. Would you lend me some thyme? 햇빛이 엄청 쨍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되게 잘 들어오네. 이건 연작의 쿠션 파데고 최근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한 쓴 지 네 번 정도 됐는데 근데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좀 두껍거나 아니면은 너무 마스크에 잘 묻어나오는 그런 쿠션은 진짜 기피하다시피 안 쓰게 되는데 얘가 됐다 얇게 밀착이 돼서 마스크에 좀 묻어남이 적고 또 마무리감이 축축하지 않고 좀 뽀송하게 잡아줘서 확실히 깔끔한 피부 표현을 하기 좋아요. 뭐 지금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 안 들지 않나요? 그리고 요즘에 생긴 버릇이 엄청 여러 번 두들겨요. 어떻게든 완벽하게 밀착을 시켜서 최대한 마스크에 묻어나오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진짜 여러 번 두들기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살짝 잡티들은 남아있을 정도로 커버력이 엄청 높다 정도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이제 컨실러로 지우고 나머지는 제가 딱 좋아하는 중간에서 중상 정도의 커버력? 그래서 피부가 너무 답답하지 않아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버력 좋은 더샘의 컨실러. 요즘에는 피부가 전체적으로 조금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전 진짜 신기한 게 여름보다 보통 겨울이 더 좋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속에서 느끼는 건조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데 겉에서 딱 봤을 때 피부가 더 예뻐 보이는 게 딱 요즘 같아요. 근데 그럼 뭐야, 화장을 안 하는데. 많이도 필요 없고 정말 소량으로 필요한 부분에 콕콕 찍어준다는 느낌으로만 가려줘도 진짜 커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연작 쿠션이랑 저 더샘 컨실러 이 조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여러 번 두드려서 픽싱을 시켜줍니다. 요거는 자빈드 서울의 파우더 팩트인데요. 헉! 작업실 들고 오다가 깨졌어! 어떡해. 안 그래도 약간 금이 갔었는데 오는 길에 더 심각하게 깨졌나봐요. 일단 여기 내장되어 있는 요 프로 살짝만 톡톡 덜어내고 무조건 손등에 한두 번 이렇게 털어준 다음에 저는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건조하니까 여기 딱 팔자 있죠. 여기랑 눈 위로보다는 마스크가 닿는 여기 주변만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해주는 편입니다. 확실히 여기 팔자 주름을 이렇게 막아주면 패여있는 느낌이 사라지거든요. 유분기가 잡히면서. 오늘은 순서를 완전 바꿔서 바로 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유는 딱히 없는 거 아시죠?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요거 데이지크 팔레트 사용할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컬러들 굉장히 기본적인 데일리한 음영 컬러들이 많아요. 가장 진한 색이 요거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옅은 컬러들이 많거든요. 정말 데일리로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 즐기시는 분들에게 이거 완전 찰떡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컬러는 약간의 붉은빛이 가미가 된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화사하니 이거를 베이스로 잘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거 마시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낸 음료거든요. 알아냈다기보다 최근에 마셔본? 제가 완전 얼죽아파라서 거의 다른 음료를 안 마시긴 하는데 이게 스벅의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 아이스예요. 근데 이거 존맛탱. 아까 말했듯이 완전 얼죽하긴 한데 가끔 단 게 땡기면 바닐라 아바라를 마시거든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근데 아이스 바닐라 근데 아바라보다 훨씬 크림이 많아서 되게 고소하고요. 그리고 저는 바닐라 라떼는 항상 시럽을 반만 넣어달라고 말을 해요. 너무 저한텐 달아서. 근데 이거는 그냥 원래 있는 레시피 그대로 마셔도 엄청 달달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달달한 음료 땡기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항상 베이스를 바를 때는 내 눈이 끝나는 부분까지 바르면 안 되고 내가 아이라인으로 한 여기 정도 빼겠다 싶으면 그 위까지 베이스를 발라주셔야 좀 더 자연스럽게 경계가 짙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베이스를 살짝 붉은 느낌 나게 깔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 브라운 컬러와 살짝 더 진한 밀크 초콜릿 색상 이거를 섞어서 끝에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요즘에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뭔가 신년을 맞이해서 헌거나 너무 오래된 거는 처분을 하거나 버리거나 하고 이제 새 걸로 바꾸자 라는
주제로 브이로그를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거는 진짜 별로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옷에만 너무 집착을 해서 거의 제 옷장이 터져 나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더 이상 둘 데 없어서 막 바닥에 두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제 드레스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옷 정리하는 거 이제 브이로그로 담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생각이 난 주제인데 그거 말고도 방도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들 다 버리고 좀 새로운 느낌으로 꽃이든 쿠션이든 이런 것도 새로 이제 집에 있는 걸 활용해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끝에까지 넓게 두 번째 음영 컬러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기 가장 위에 있는 컬러 여기에 아주 미세한 화이트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눈앞에 애교살을 살짝 봉긋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근데 이게 브러쉬로 바를 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할 때 컬러감이 더 잘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봉긋하게 올라오는 부분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펄을 사용을 해서 애교살에 한 번 더 올려줍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되게 은은한 컬러들과 펄의 구성이라서 진짜 데일리로 완전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애교살을 뽕긋하게 올려줬으면 이제 마지막 가장 진한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매를 잡아올게요. 우선 저는 눈이 너무 처져서 여기 끝에 쪽을 살짝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가이드라인을 약간 위로 빼서 그릴 거예요. 그다음에 삼각존을 메워주고 끝에 3분의 1만 메울게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좀 더 트여 보이는 느낌이 나게 앞꼬리도 살짝 잡아주고 여기서 한 번 더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브라운 펄을 겁내지 말고 푹푹 쓰셔도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가운데 부분. 그쵸? 하나도 안 부담스럽죠? 한 번 더. 오랜만에 써보는 헤라의 아이라이너. 이거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약간 짙은 브라운 컬러라서 오늘 전체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이 브라운 브라운 하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도 맞춰서 그려줄게요. 우선 점막부터. 난 뷰러를 먼저 찝찝한 다음에 라인을 그릴게요. 끝에까지 짱짱하게 이렇게 잡아 올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눈 엄청 많이 왔잖아요. 제가 그전까지 진짜 외출 안 하다가 저 개인적으로 뭔가 일을 봐야 할 게 있어서 저희 집에서 진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어딘가를 다녀와야 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갔다 왔는데 딱 들어갔다가 일을 다 보고 나오니까 웬걸 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1시간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눈이 오니까 한 1시간 반 걸리겠거니 생각을 하고 출발했는데 8시 50분에 출발했다가 집에 12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아, 나 진짜 그날의 악몽을 잊을 수가 없어. 고속도로가 워낙 꽉 막혀가지고 제가 일부러 로컬을 탔어요. 근데 와 진짜 모든 신호에 한 두세 번씩 기다리니까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는 길에 저 교통사고를 6번에 목격을 했어요. 근데 저 말고도 모든 차가 시속 20km로 달리니까 막 엄청 크게 막 부딪혀서 인명피해가 있다거나 그런 사고보다 다 스르륵 가서 톡 치고 여기서 스르륵 가서 톡 치고 이런 사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에 제 별의별 현장을 목격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집에 딱 12시 10분쯤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 나 진짜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집에 잘 왔구나 하고 좋아하던 차에 나의 저희 집으로 올라가는 게 약간 이렇게 언덕이에요. 근데 그쪽에 특히나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언덕길이라 가지고 눈이 안 치워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바퀴가 묻혀서 뭐 이도저도 안 돼. 올라갈 수도 없고 뒤로 막 후진을 하자니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고 이래서 그래서 결국 새벽 12시 10분에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차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빠 막 오셔가지고 차 저기 밑에다가 대고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눈올 때는 차 가고 오는 거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여기 완전 뻣뻣하고 막 어깨 아파 죽겠고 서행을 하지만 그래도 4시간 내내 사람이 긴장해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아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튼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거 저번에도 썼던 네오젠 마스카라인데요. 브라운 컬러로 뭔가 평소랑 이 순서가 다르게 메이크업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원래 여기가 딱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스카라 브라운으로 깔아주고 오늘은 조금 길게 연장을 시켜주는 느낌으로 액을 많이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짱짱하게 올려주고요.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진한 이 색상을 잡아서 애교살 밑에 그림자를 한 번 더 만들어줍니다. 근데 애교살 그림자를 넣으니까 되게 눈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쵸? 눈썹은 요즘에 이 치카이 치코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브라운 컬러인데 심이 엄청 얇고 딱딱해서 저는 이렇게 한올한올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뭉툭한 것보다. 세로로 제품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앞에부터 한올씩 그린다는 느낌으로 채워주세요. 제가 항상 하듯이 밑에 라인을 저는 먼저 채워요. 밑에 라인을 채워서 꼬리까지. 이런 느낌. 그리고 중간을 또 한 올 한 올 그린다는 느낌으로 여기를 풀어주고 이렇게 둥근 모양의 눈썹을 그리고 딱 봐도 색이 너무 안 맞죠? 이거 어퓨의 스키니 브로우. 제 헤어 컬러랑 비슷한 옅은 브라운으로 염색을 해줍니다. 제 머리가 붉은기가 하나도 없는 완전 초록빛에 더 가까운 브라운이거든요. 근데 시중에 나온 브로우 컬러 중에 붉은기 없는 브라운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것도 아예 없다고 할 순 없는데 그래도 붉은기보다 노란기가 더 많이 도는 컬러라서 데려왔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제 쉐딩 필수템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모던 컬러로 먼저 얼굴 전체를 쓸어줍니다. 제가 요즘에는 여기 이상하게 자꾸 살이 빠져서 그런지 여기는 잘 안 하게 되고요. 여기 광대 쪽 옆에부터 여기 관자놀이 위까지 연결해서 여기 라인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쉐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중간 컬러랑 옅은 컬러 두 개 합쳐서 코쉐딩을 합니다. 저는 오늘처럼 좀 전체적으로 브라운 느낌이 날 때는 아예 쉐딩도 조금 진하게 같이 브라운 느낌 얼굴에서 뿜뿜 나게 들어가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밝았는데 갑자기 지금 구름이 확 꼈어. 무슨 일이지? 입술 밑이랑 이 코끝 한 번 더. 이거 릴리바이레드의 아우라빔이라는 이것도 데일리로 쓰기 진짜 좋은 하이라이터예요. 나 여기 눈썹 뼈 있는데 확 이렇게 빛나죠? 그냥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올려주고 여기 눈 앞쪽 여기를 하이라이터로 밝혀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눈 앞이 트여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코가 조금 더 이렇게 높아 보이는 콧대가. 오늘은 요거 3CE의 더블 띵크라는 약간 피치 베이지 같은 느낌의 블러셔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전 요즘 이렇게 넓게 가로로 블러셔 하는 거를 좋아해서 여기부터 살짝 코를 지나가요.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네모나게. 여기서 키포인트는 절대 코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 블러셔를 발랐다라는 느낌보다 되게 그냥 얼굴이 좀 발그레 하네? 라는 정도의 느낌이지 않아요? 그래서 광대부터 이렇게 일자로 영역을 설정을 하고요. 립을 먼저 살짝 색을 죽여주고 오늘은 컬러를 두 개를 쓸 건데 제가 코랄을 사실 거의 안 발라요. 특히나 형광기 도는 코랄은 저한테 되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거 밀크쉐이크라는 스톤브리게 립스틱은 되게 차분한 핑크 코랄인데 형광기가 많이 돌지 않고 뭔가 베이스로 발랐을 때 딱 그 중심을
그 밑바닥을 잘 다져주는 예쁜 코랄색이거든요. 이런 컬러? 이런 컬러라서 얘를 먼저 베이스로 바를게요. 이렇게 바르고 끝에는 손가락으로 스머지.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로 롬앤의 번랩이라는 이건 약간의 다홍레드거든요. 그래서 얘를 안쪽에 이렇게 이두개 섞으면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는 롬앤의 시스루 라인들이 너무 가볍고 이렇게 안에 공기도 충만한 느낌?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되게 잘 스며들어서 발랐을 때 답답하다는 느낌이 1도 없이 촉촉하게 스며드는데 또 마무리는 약간 이렇게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시스루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늘 정말 손쉽게 할수 있는 또 따뜻한 분위기의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